해석입니다. 오늘의 해석할 문장은 이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해석상 주목할 부분은 to show, 이 to 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Some of them are zoomed in.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zoom in. zoom in은 확대하다이죠. 그러면 축소하다는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zoom out. 축소하다입니다. 그래서 some of them are zoomed in을 해석해 보면 some of them 그들 중 몇몇은 하면서 are zoomed 확대하다가 be plus pp의 형태가 돼서 확대되다가 되죠. 그래서 그것들 중 몇 개는 확대된다로 이 부분은 쉽게 해석이 됩니다. 문제는 to show different faces 부분인데요. 이때 to 부정사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different faces를 먼저 해석하면 different, 다른 faces, 얼굴들이죠. 다른 얼굴들을 show, 보여주다인데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해봐야겠죠. 일단 to 부정사가 문장의 중간에 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뭐 할. 그래서 to show, 보여줄 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또 있을까요? 그렇죠. 보여주는 것은 문장의 중간에 있어도 주어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얼굴들을 이 부분이 show의 목적어인데 이 부분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의미가 가장 자연스러운지 볼까요? 일단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기 위해 괜찮죠? 다른 얼굴들을 보여줄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어떤 것이 어색하다? 말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러면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면은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해석이 다 괜찮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럴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앞에 있었던 부분 Some of them are zoomed in과 연결해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들 중 몇 개는 확대된다와 맨 첫 부분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 중 몇 개는 확대된다.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들 중 몇 개는 확대된다. 어색하지 않죠? 괜찮죠? 그러면 두 번째 거 볼까요? 다른 얼굴들을 보여줄 그것들 중 몇 개는 여기가 어색하네요. 세 번째 거 또 봅시다. 다른 얼굴들을 주는 것은 잘못 썼네요.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는 것은 이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들 중 몇 개는 전혀 안 맞네요. 그래서 이때 to show는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해야겠죠. 전체를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About what he could do. 뭐뭐에 관해 what he could do.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For his country. 그의 나라를 위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한 후 he decided. 그는 결심했습니다. decide는요.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뒤에 동사가 올 때 동사의 형태는 to 부정사의 형태다. decide to 부정사. 뭐 agree 같은 동사. agree도 뭐뭐에 동의하다 할 때 to 부정사 나오죠. 그다음에 뭐 fail to 부정사 뭐 등등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뭐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앞에 있는 단어와 앞에 있는 의미와 결합할 때 자연스러우면 돼요. 그는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to protect. protect는 보호하다죠. protect 보호. 그럴 때 이
투부 정사 어떻게 해석할까요? 명사 다음에 투부 정사 뭐 이런 구조긴 한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한국의 cultural heritage, cultural 문화이고 heritage는 유산이에요. 한국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돈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어색하죠. 한국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돈을 그 돈은 어떤 돈이에요? 유산반, 거대한, massive한 fortune을 물려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돈은 거대한 재산이 되겠죠. 여기서는 보호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야 되네요. 1901년에 he had an idea.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To speed up 할 아이디어. 뭐 이렇게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의미로 먼저 해석해 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speed up 할 아이디어. 속도를 높일 아이디어.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뭐 괜찮죠? 어떤 속도? manufacturing, 제조. 이 더가 붙었으니까 얘도 이제 명사로 해석을 하거나 형용사로 해석을 하는 건데 뭐 제조하는 또는 뭐 제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뒤에는 이제 과정이 오고요. 이 manufacturing은 제조로 해석해서 제조 과정의 속도를 높일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1901년에. 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뭘까요? 이거 부호라고 그래야 될까요? 부호를 썼죠? 이거 dash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dash, 영어로는 dash.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할 때 써요. 부연 설명.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콜론, 뭐 또는 뭐, 세미콜론. 다 같은 부연 설명의 기능이죠. 하다못해 콤마. 이것도 부연 설명을 하죠. 자, 어떤 제조 과정의 속도를 높일 아이디어가 뭐냐? 이거죠. Instead of building one car at a time, 한 번에 차 한 대를 만들어내는 대신에 한 번에 차 한 대만 딱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런 대신에 he created the assembly line. assembly line은요 조립 라인이라고 해요. 조립을 하는 거. 아이고 이건 과정이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벨트 속으로 이렇게 막 굴러 이렇게 쭉 굴러가는 벨트 속으로 이렇게 하나 뚜껑이면 뚜껑부터 쭉쭉쭉쭉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서 그다음 거 뭐 이렇게 딱 조립되고 뭐 이런 거 뭐 우리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차 한 대 사람들이 매달려서 일단 뭐 차 뭐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 위에다 올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바퀴 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대를 한 번에 만들었다는 얘기죠.